예,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황대일 사상님을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대리입니다. 예, 북한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이 높아갈수록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사장님을 소중히 여긴답니다를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주간시사 네. 달려보겠습니다. 예, 첫 키워드입니다. 북한에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두고 화제가 좀 있습니다. 그 김정은 집권 이후로 가장 대대적으로 노동신문이라든지 홍보를 좀 했다고도 하고요. 또는 뭐 신형무기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좀 받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내세우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기자님, 중요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보통 예전 같으면 오전부터 일병식을 했을 터인데 이게 그 저녁에 했단 말이죠? 밤입니다. 저녁도 아니고 예. 새벽 0시부터 했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 시간대에 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는 뭐 그게 그렇게 우위를 안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행사에 이거 조명을 극대화해서 멋있게 보려고 했다 이렇게 그게 다 부차적인 걸로 난 보는 사람이에요. 첫째, 나가는 무기들이 어쩜들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나갔다. 나는 북한에서 수도 없이 저 열병식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예. 참가도 해봤고 국회는 기자로서도 이렇게 취재 다니면서 그 열병식 하나를 준비할 때 관련 부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다본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신형 무기로 갈수록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던가 예. 예, 그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잠수함 뭐에서 쏘는 그뭐 로켓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 모든 걸 놓고 볼때 구소련이 미국의 군사력과 구소련의 군사력이 쌍벽을 이룬다고 다 그랬댔어요. 그런데 구소련이 해체됐을 때 서방 세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보고 그렇게 놀랐다지 않아요. 그리 대단한 줄 알았던데 그렇게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공산 국가들, 독재 국가들은요, 자꾸 국방력을 부풀러요.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자기네가 세다는 걸 부풀리기 위해서 자꾸만 거짓이 앞서 나가요. 과대포장하는 게. 북한은 여기서 달인이 경지에 있는 독재자들이에요. 이렇게 놓고 볼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나가 있다는 소위 새로운 무기라고 보는 거는 가짜로 보시면 그건 정답에 가까워요. 그 늦은 밤에 한 이유가 그럴 정도의 가능성이 그것은 있다. 그저 거의 미완성 단계에 있거나 아직 뭐 그렇게 완성됐다고 볼수 없는 양산은 더더구나 할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연구 단계에 있는 무기들 자기네가 바라는 불허하는 무기들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그 나갔던 무기들이 이쭉 번질러 보면 북한 김일성 쪽속에 이건 꼭 개발해야 되겠다고 눌러놓은 무기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북한 주민들은 내부 세계 무기 발전상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북한이 제일 발전한 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지방에는 절대 다수예요. 그거를 영시에 이렇게 끌고 나갔다는 거는 자기니까 만드는 모든 무기가 그 아주 조악하고 아주 아직 이건 쏠수 없는 형편이라는 그 모든 게 디테일을 알릴 수 있잖아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그저 100% 정답이에요. 우리 그런 무기 만드는 공장에도 취재가 됐고 벌써 열병식이 있다면 그 반년 전부터 그 관련 국방과학자들 관련 공장들의 설계도가 다 내려가요. 이런 가짜 무기를 만들라 형태를 만들라 이건 그때 과학자들이 그 디테일을 보장하고 이 모든 외형을 보장해서 과학자들도 거기에 투입돼요. 가짜 만드는데 몇 달씩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기자님, 그렇게 이제 약간 대대적으로 이렇게 열병식을 한 이유가 미국의 재선을 앞두고 뭔가 좀 의도한 열병식이었다 봅니까? 전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종주년에는 무조건 그런 행사를 해왔던 관례가 있고 안 했다 하면 북한의 그 주민사회에 주는 그 정치적인 동요는 막강한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모든 신형 무기들 밤에 이렇게 하며 나간 것도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여태까지 굶겼다 고생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내부 결속의 예, 그러니까 부분을 내부
그 징징 울며 서 있잖아요. 그 필요빈 사람들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을 거짓 선전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놀지 않았다. 너희 굶긴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경제가 파괴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뭔가 이거다. 이런 걸 만들어놔야 뭐 몇천만 만대의 그 체제를 수호하고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를 궁금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짓 선동의 극치지요. 그래서 미국의 관심을 받기 위한 부분도 미국 봅시다. 예. 미국에 대한 관심 분야 보면 저희들도 미국은 속일 수도 없다는 걸 알아요. 모든 미사일 시험 발사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한 번도 안 한 그 진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끌고 나갔다. 시험 발사 안 하면 이건 가짜거나 아 이것도 도란통고 듣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발사가 안 했다는 거는 이 무기에 대한 신빙성이 아예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그것보다도 그저 제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결국은 북한 주민 사회를 속이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럼 미국 어차피 미국은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죠. 미국은 못 속인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걸 들고 나갔다는 건 앞으로 천신만고에서 이걸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김일성 족속의 아주 그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적 구상이기도 한 거예요. 폼페이가 어제 말했죠. 그저껜가 그 한 번도 시험 발사 안 한 거다. 시험 발사 한 번도 못 한 거. 이게 다 대북 제재의 결과라는 거. 대북 제재의 결과로 걔들이 저렇게 가짜를 메고 나갈 정도로 시험 발사 한 번도 못 한 걸 끌고 나갈 정도의 야망은 무한대지만은 대북 제재가 여태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게 그들의 야심을 꺾어놓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군사 퍼레이드를 보면서 내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구소련, 즉 러시아가 굉장히 좋아하겠구나. 구소련의 군사 퍼레이드 흉내를 그냥 그대로 냈어요. 2차 대전을 끝난 다음에 종전 그 경축 그 군사 퍼레이드 소련군이 했거든요. 붉은군대가 스탈린이고 그때 죽고부터 다 나와서 했는데 그때 스탈린이나 그 옆에 있던 군 장성들이 입었던 옷이 나 지금도 생각한데 메달 딱 이렇게 달고 노란 띠 딱 띠고 모자 시뻘겋게 하고 공작새처럼 치장을 다 하고 나왔댔는데 저 조그만 나라 라쿠한 나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그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소련의 흉내를 만땅으로 낸 거예요. 막 그거 보니까요 슬프더라고요. 아직도 족고라고 앉아있나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북한이 그 재래식 무기에서도 굉장히 개량을 좀 많이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어서. 아 물론이죠. 재래식 무기는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다 두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다 개량도 하고. 그 주체전법에 맞게 소위 그 북한의 산악지형 조건 뭐 남조선의 무슨 조건에 맞게 끊임없이 개량하라. 이게 북한 국방과학원의 재래식 무기 관련 과학자들이 불변의 미션이에요. 그거 하나 우리 신심을 가집시다.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개량하고 어쩌고 어쩌고 나온 거는 삐까뻔쩍해도 그것들이 전력화에는 상당한 그 먼저 가실 못해요. 개량해도 북한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 사진기 본 적 있어요? 만든단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은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개량하고 개발해도 사정거리를 군이 어쩌니 그렇게 뭐 어떻게 이런 레이더를 달고 나오든 어쩌건 그저 80%가 가짜다 보면 북한 무력을 평가하는 데서는 하자가 없어요. 그 쟤들은 그 진짜 파철 같은 고물덩어리 같은 포 무기는
60년 동안 만들어왔으니까 많아요. 그러나 그 개량하는 데서도 현대화하는 데서도 굉장히 요부족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북한이 그때 열병식에 나간 모든 무기, 내가 그 분야에서 17년 기자 생활한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군수공장들은 다 취재됐고 그 중요한 과경구 기관은 17년 동안 2, 3일에 한 번씩 드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요만큼의 그 위협도 안 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쟤들이 야망은 변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 가지 못하지만 그 방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실사주로 그 방향으로 가려고 매달리고 있다. 이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각심은 계속 높여야 되겠죠. 아,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기자님, 또 네. 이어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중국 정부의 네. 입장입니다. 네. 북한의 열병식을 네. 두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요한 네. 국가 행사에 관행이었다고 네. 하면서 네. 북한의 노동당 75주년을 네. 축하해 주었는데 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라든지 네. 또는 핵 포기를 위해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이바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니요. 나는 감히 이 생각이에요. 축하한다. 같은 공산당 전체주의 국가로서 예. 상호 간의 그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 관행이고 끝없이 이어져 내려온 거 축하한다. 그건 얼마든지 해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김일성 조국석이 계속 축전 보내고 다 그랬으니까 상호주의 원칙에서 그건 하는데 네. 이 그 대북 제재에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 이것만은 정확히 합시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틀 아래서 나름 국제사회의 시선과 그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규탄을 의식해가지고 대북제재에 완벽하게 참여 안 해도 그 기본적으로는 참여했기 때문에 북한이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한반도 입장이 예. 확실히 무언지 예. 궁금하네요. 중국의 한반도 입장? 예.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보일 변하지 모르겠지만 공산 중국의 오늘의 갈망은 뭔가 북한 노인정은이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고 미국을 좀 자극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첫째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구는 절대 그 미국과 지나치게 이래가지고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라 요 상태로 계속 가자 그거예요. 왜? 북한이 계속 호전적인 그처럼 범죄적인 그 야망을 계속 드러내고 핵미사일 연차 쏴야 되고 군사 도발하고 하면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딱 있는 조건에서 이거 군사적으로 정리하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엄정한 정세류까지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어요. 이거를 공산중국은 진짜 북중 국경여선 압록강 두만강을 다 끼고 있는 북한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얘네도 싫든 좋든 말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의 그거는 딴 거 없어요. 이 상태에서 입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만은 공산 중국이 요구하는 한반도의 통일이면 이왕이면 북한식으로 이거예요. 북한 주도로 이거예요. 같은 공산국가로서. 그런데 그 힘은 이제 북한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라. 너희 무너질 정도로는 너희를 방치 안 하겠다. 그러나 너희 군사력이 살아나고 국방력이 살아나서 호전적인 기미로 나가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민족 간의 문제도 그렇고 미중 간의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잖아요. 네. 긴장해요. 중국도 그 큰 대륙을 끌고 나가지요. 주변에 딱지딱지 나라가 가득 붙어있죠. 이 거의 반중 국가에 가까워요. 앞에서는 어떻게 해도 반말로는 중국에 시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첨예한 게 북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을 잃는 경우는 대한민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게 완전 태평양상의 그 손으로 돼버리는 거 아는 거예요. 극동지역이 이게 싫다는 거예요. 공산중국은. 네, 그래서 대한민국 너희도 너무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라. 북한이 핵실험하고 하면 중국은 엄정히 경고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북중 간의 밀시오 모여 외화벌인 다 이렇게도
북한의 경제적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면 안 도와준다. 북한 경제가 산다는 것은 북한 경제의 경제적 구조를 볼 때 군수 경제부터 살아나게 돼 있다. 이걸 중국은 아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보면 예. 하자가 없어요. 오늘 예. 현 단계까지는. 예. 그러면 예. 이번 주 주간시사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간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